잠깐만요. 들어갈 때 캐리어 들고 들어가셨던 분이잖아요. 아, 나 살아나왔다. 캐리어 들고 들어갔다. 지금 뭐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뭐 들고 나온 거야? 설마, 설마. 은식이, 우리한테 이런 딸이 오다니. 우리한테. 은식이 인생 첫 햇빛. 찰칵. 찰칵. 오케이. 인생 첫 햇빛. 두 명으로 들어가서 세 명으로 새 인생 시작입니다. 진짜 신기하다. 네. 이제 바로 집으로 가나요? 아니요, 조리원. 대한민국의 임산부들이라면 많이들 가신다는 그 조리원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 은식이랑 친해지지 못했어요. 혼자서 오는 건지 돌려서 오는 건지 배고파서 오는 건지 이거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어려워. 네. 그럼 조리원 가면 다은이가 쉬면서 회복하면서 은식이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리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새 가족의 새 인생 출발하겠습니다. 그 난조가 시작이야. 오이. 야하. 은식 씨. 조리원에 가자. 가서 빨리 밥 먹자. 아,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떡두꺼비 같은 자식과 응? 떡두꺼비 같은 아내를 태우고 이렇게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다. 떡두꺼비 같은 아내요? 아 미안, 사마귀 같은. 그래, 그 우리 아내 걸리시지. 아 행복하다. 가자. 가자. 야하. 먹는다. 아이고. 먹는다. 괜찮아. 잘 먹으니까 좋은 거지. 너무 좋아. 응. 아, 갑자기 영상에서 갑자기 오니까. 다은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모유수유하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조리원 나와갖고 처음으로 분유를 줬는데 은식이가 분유를 잘 먹어서 다은이가 좀 계속 서운한 게 아니라 다행이랑 제가 3일 동안 제가 모유도 잘 나오는데 은식이가 빠른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뭘 좀 먹이고 싶어서 제가 먼저 분유를 달라고 해서 분유를 한번 먹였어. 근데 조마조마했던 게 분유도 안 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위장에 뭐가 문제가 있나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려있는 상태인데 분유를 먹는 순간 다행히 뭐 문제는 크게 없구나. 그냥 빠른 힘이 힘들었겠구나. 모유를 빠른 힘이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도가 돼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어쨌든 아니 새 인생 시작이다 하고 오후 했는데 바로 울어버리네. 네, 기뻐야 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잠깐만 내 얼굴이 더 난리인데 지금? 죄송합니다. 면도도 못해갖고 제가 지금 정신도 없었어요 진짜. 모자동실이 애기랑 같이 방에서 지내는 건데 병원에서 처음에 3시간에 한 번씩 밥을 주다가 근데 잘 못 먹잖아요. 잘 못 먹으니까 뭐 2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잠을 거의 못 잤죠. 아 근데 애기 키우니까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밥 먹이는 거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난관이에요? 이거 말고도 얼마나 더한 난관들이 있을지. 밥 먹는 게 이 정도면 먹는다. 진짜 못 먹었거든요. 지금 분유 먹다. 은식이 태어나서 첫 분유 찰칵. 너 왜 울어? 자식이 잘 먹는 거 보니까 내가 왜 우는지 알겠지? 호르몬 때문 아니지? 나도 아 저렇게까지 울 일이가 있는데 얘가 먹는 거 보니까 아니 조리원 소개도 못해드리고 갑자기 부랴부랴 은식이 밥 먹어야 돼가지고 아 진짜 영상을 찍을 정신조차 없었어요. 진짜 저희 애기 낳는 것까지 영상 찍었었죠? 그 뒤부터가 시작이었어요. 2시간 뒤에 일어나서 밥 먹이고 또 2시간 뒤에 일어나서 밥 먹이고 계속 그냥 속 안 좋으니까 울고 그리고 막 우는 거 달래고 또 배에 있을 때 엄마 양수를 먹으니까 양수토라는 걸 해요. 양수토를 꺾어 계속 하고 그러니까 밥도 잘 못 먹고 이거를 그러니까 하루 그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게 아니라 음식 나와서부터 그 뒤 24시간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태어나기 전까지 지금 와 먹는 게 그냥 감동이야 진짜. 설마 분유 우유 이런 거 잘 먹고 고기 주면 잘 먹는 거 아니야? 우리 로비에 잠깐 가야 돼가지고 갔다 올게요. 야 관리 시작되는 거야? 아 역시 3일 모자동실은 보람인데 준비 모자동실이요? 3일 동안 애기랑 방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기저귀 가는 거랑 쌈 마스터하고 왔어요. 네. 잘 갔다 와. 관리 잘 받아. 회복 잘해.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진짜. 저희 사인회 신청해 주시고 사인회에서 당첨이 안 됐더라도 자녀분들 데리고 와 주셔서
저희랑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마음 원래도 잘 알았지만 진짜 1000% 이해합니다. 진짜 저도 너무 다 해주고 싶어요. 뭐 야하 김치찌개. 아 와와와 뭐야, 조리원 천국이잖아. 천국이야 천국. 와 완전 즐기네. 사람들이 가로간 이유가 있어. 나 와 선배 아빠들이 강조했잖아. 조리원 천국이라 그랬어. 마지막 휴가라고 하던데 두 분은. 대변인이가 대리. 아버지 드림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아버지 지금 마사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 좋다. 아 드림하는 것도 다 병원에서 배워왔어요, 맞지? 어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아,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하랬어. 엄마 심박수 템포로. 그 여러분들 제 이름이 궁금하실 텐데 출생 신고판 기대해 주세요. 야하. 오.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 여기서부터 엄청 부어있어요 지금. 진짜? 우와 발도 엄청 부었죠? 발도 부어주세요. 오 왜 이렇게 부었어? 우와 여기 부어. 우와 양말 짜고 진짜. 조리원 좋은 게 이거 이런 거 마사지로 붓기도 빼준다면서요? 저도 처음이라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밥 먹을 때가 돼버렸어. 밥 먹을 때가 돼버렸어. 그러면 저 마사지 받고 와도 돼요? 한식이 밥 먹을 수 있겠어요? 갔다 오세요. 제가 밥 먹이고 있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 3일도 안 된 신상은 아빠가 혼자 돌보고 있기 힘들어. 여러분 그냥 다 오지 고생하고 왔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근데 으뜸이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자기가 다 하겠다고. 과연 얼마나 갈지. 회복! 회복! 지금 회복. 고!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히 잘 받고 회복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이렇게 눌러주시네요. 얘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팔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거 봐.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니까 그래? 같이 이렇게 살짝 조금씩 움직이게 잡아. 같이 움직이게? 어. 네. 어우 이렇게 잘 자라. 오 잘한다. 어우 잘하네. 어우 잘하네. 이렇게 잘하는데. 잘 먹는 거 습진 받았어. 다 먹어 천식아. 응 참아 안돼. 참아 안돼. 저기야. 여기서 다른 걸 먹다가 안돼. 많이 먹어야 돼. 분위기 아까도 그렇고 여기서 안 주워갖고 제가 뭔가 잘못 먹이는 것 같아. 어. 자, 자. 면치를 들었어. 오, 오, 오. 오케이, 잘 먹자. 오, 어떤 차이지? 아까가 아마 끝에만 대고 이러고 있었으면 좋겠지. 어, 예. 잘 먹는다. 다르다 달라. 어, 무슨? 뭐? 자 이제 또 두 시간 뒤에 밥을 먹을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피곤하셨죠? 이거요? 짜잔 두 시간 뒤에 또 먹자. 야하! 와 대박. 마사지 끝났는데요. 우와 안색이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잠깐만. 다녀왔습니다. 잠깐만요. 저 1시간 한 10분 있다가 왔는데 2시간 됐어요. 2시간 됐나요? 근데 왜 아직도 트림을 시켜요? 4시에 가셨죠? 네. 어 그때 먹고 있었는데? 4시에 밥 먹이고 트림 시키고. 네. 지금 몇 시예요? 6시 20분이죠? 응. 6시에 밥 먹이고 또 트림 시키는 거예요. 다원이 갔다 온 동안 지금 두 끼 먹였어요. 재웠다가 밥 또 먹이는 거예요. 이거 혈색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혈색 왜 이렇게 안 좋아지셨어요? 피곤하네요. 조리원 천국이라 했는데 난 천국인데 넌 한 명이 천국에 있으면 한 명은 지옥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가 봐요. 아니 그랬잖아요. 저 병원에서 내가 이건 다 알게. 아 맞다. 그거 다 내 아들이 다 들었는데 지켜야지. 아 맞다. 이래서 여러분
말은 생각을 잘하고 해야 돼요. 괜히 그 분위기를 피해가지고. 아. 기준 줄었어요? 잠 봐볼게요. 저 받고 왔는데. 어? 좀 줄은 것 같은데, 아까보다? 그런 것 같아요. 바로 한남 촬영해도 되겠어요, 컨디션이. 진짜 손 붙는 거 봐, 이거. 야, 주먹이 잘 안 젖어요, 이게. 진짜. 주먹이 잘 안 젖어. 계속 이러고 있어갖고. 지금 쉰다고 계속 이러고 있어갖고. 주먹이 잘 안 젖어. 집안 일 웃기고 오지 마! 야, 육아의 신이네. 어쨌든 다운이가 좋다니까 행복합니다. 야하! 지금 대변 싸는 시기. 대변 씻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다행히 이참 잘 배워서 잘 씻어요. 찝찝해. 기다려. 아, 요건 탯줄입니다. 탯줄. 아직 탯줄이 안 떨어졌어요. 아. 어딨어요? 어딨어? 아, 재미 왔다, 재미 왔다. 잘 닦았다. 아이고. 좀 닦았다. 좀 닦았어. 좀 닦는 시기 저도 참 재밌겠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셋이서 해봐. 아주 재밌겠는데? 도저히 왜 웃는 거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무슨 소리야, 늘 그러잖아 지금. 야하. 어, 누가? 이거 왜 조리원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랬는데 맞지 않으시고? 아, 저 사람이구나. 지금 표정 제일 좋은 사람 저 사람이구나. 오케이, 자 또. 먹도 잘 안 돼, 먹어. 신상한테는 흔한 일이죠. 아니, 너 지금, 나 헷갈려, 지금 몇 번째고. 모유는 분유하기 전에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모유만 넣었다면 아예 먹질 않아가지고. 어, 아까 건 다 먹었잖아. 아까 건 다 먹었잖아, 진짜로. 이럴 때는 띄워서 먹이기. 그래, 그렇지, 먹어. 이럴 때는 띄워서 먹여야 돼. 깨는 먹어, 또. 이는 나. 이렇게 발도 이렇게 마사지. 이는 나. 그렇지, 먹어. 그렇지, 오이, 오이, 오이. 초보 엄빠라서 분유 먹이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네. 모유부터 해서 지금. 아, 분유는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나 자기가 이거 맞아? 어깨. 너 어깨 박살날 것 같은데. 어깨 하늘로 치솟았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야, 현식이도 못 배우고 있다. 아, 내일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야하! 아이고 세상에. 아니, 우유를 줄 때 너무 안 먹어서 선생님 불렀더니 우유를 먹네 갑자기. 그렇지. 아, 저희가 먹을 때는 자야 먹다가. 깨워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좀 같이 이렇게 해줘. 조금 더 움직여줘. 선생님 오시니까 눈까지 떴어. 저희 건 이제 두 입 먹고 자요 계속. 어이구 그랬어. 차별하네. 열심히 빨긴 빨았어? 네. 한 15분만 먹었지. 근데 안 줄어. 축축도 안 나 선생님 하니까. 그렇지.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다 먹겠네. 아이고 잘했어요. 도대체 비법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어떤 비법이지? 도대체 어떤 차이인 거야? 니네 아빠 되게 낀다 그치? 야하! 와 이제 요가를 마치고 누워볼까? 마치다니요. 3시간 뒤에 또 밥 줘야 돼요. 3시간 뒤에 으뜸이에게. 지금 몇 시죠? 9시 40분이요. 빨리 자야 돼요. 아, 그럼 12시 반쯤에 밥 주면 되겠네요. 다은씨, 그거 해봐야죠. 1년 동안 못했던 엎드리기. 여러분, 살아서 엎드리는 건 당연한 것 같죠? 임산부는 1년 동안 엎드리는 걸 못했습니다. 맞네, 엎드려볼까? 엎드릴 수 있겠어? 기억나?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 엎드려 눕기. 싫어요? 1년 만에. 이거 한다고? 너 엎드려도 돼? 해봐! Let's do it! 와! 1년 만에 엎드렸어! 아, 이 기분이야, 맞아. 아니, 임산부는 똑바로도 못 누워 자거든요. 응. 옆으로 만져야 되는데. 똑바로도 한번 누워볼까? 똑바로 눕기? 와! 우와!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정답, 엑소시스트. 야, 이렇게 추울 때 잘 잤다.
은식이. 이따 3시간 뒤에 만나자. 이따 봐. 갑자기 칭얼 거려가지고 기저귀 보니까 똥을 약간 지렸거든요? 기저귀 갈아줬는데 입술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배고프다는 표시래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유 달라고 해서 한번 먹여봤는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 계속 또 이상하죠? 지금 앞으로 버텨. 아, 몸이 뭔가 엄청나게 삐뚤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안 줄어든다? 왜 안 줄어들지? 열심히 먹긴 먹는데 먹는데 분명히 현식이야. 꿀떡꿀떡 소리 나는데. 아 맞아. 뭐 분유 먹이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 중요한 건 배고파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캐치를 해냈다 드디어. 이제 배고파하는 신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 좋아, 발전 있었어. 한참에 했거든요. 처음에 40ml였죠. 40ml요? 뭐야? 아니 한참 먹었는데 아직도 40이야. 먹는 것 같은데. 15분 20분 먹인 것 같은데. 이거 먹잖아 안 줄어 근데. 혹시 먹뱃? 의식 먹뱃? 아니야 그런 게 없어.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이런 거 아니야? 뭐 하는 게? 12시 53분 여기도 졸린데 한 시간 얼마 졸릴까. 조리원은 보통 애기 이렇게 맡기고 엄마 아빠는 푹 잠자지 않나요? 근데 저희는 뜻한 바가 있어서 모자 동실이라고 아기랑 방을 이렇게 같이 쓰는 걸 하고 있습니다. 먹다가 잠들어서 안 일어나. 먹어야 되는데 일어나. 일어나봐. 아이고. 은식아 일어나. 밥을 먹고 자야 돼. 은식아 일어나 일어나. 밥 먹고 자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빠도 들 수 있어요. 저는 잠이 많아요. 오 마이 갓, 잠이 안 돼. 은식아 자면 안 돼. 먹어야 돼. 잘 먹어야 아빠처럼 멋있게 크지. 자극이 하나도 안 되네. 야 진짜. 야 분유 먹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니네. 와 집에서 일하실 동안 진짜 당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실패를 많이 경험해봐야지 집에서 잘 할 수 있지. 왜 안 되지?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근데 일단은 먹어야 되니까 오늘 밤은 또 우리 전문가분들께 맡기고 내일 또 다시 한번 잘 배워보자고. 아니 그 선생님이 하시면은 쭉쭉쭉 먹는데 왜 우리가 하면은 먹다가 왜 잠들어 버려. 와 뭐야 아니라 분유 하면 얘 쉬울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부족한 사람이다.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초보 엄빠의 육아 도전기 계속됩니다. 제발 먹어주라 은식아. 저희 아직 부족한 초보 엄빠라서 아 육아 너무 어려워. 분유 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했네요. 너무 속상해 그래서. 어떻게 뭐 다 이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속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발전할 겁니다. 생각보다 출산하고 홀로 잔 적이 없네. 그치 계속 은식이 새벽에 맘마준다고 계속 쉬라고 하는데 지금 3일째인데 풀로 잔 적이 없어요. 다운이가 계속 맘마준다고. 제가 끝까지 해내고 싶었는데 일단 먹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 밤은 우리 전문가 쌤들한테 모르겠어 육아 너무 어려워. 일단은 회복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푹 잠. 은식아 엄마 아빠가 컨디션 회복하고 내일 다시 배울게. 내일 봐 뽀뽀. 안녕하세요. 다음날 아침이고요. 오늘 또 먹는 거 배웠거든요. 일단은 60ml를 주셨어요. 뭐냐면은 혀가 아기가 위로 보통 이렇게 돼 있대요. 아래다가 병을 넣으니까 아기가 빠긴 빠는데 우유가 안 줄었다는 거야. 아 초보 오빠들은 그것도 모르고 왜 우리가 주면 안 먹지? 팬이 와서 막 먹고 있었는데 혀 위로 줬었어야지. 자 60ml 먹기 시작했는데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10분 뒤에 볼게요. 은지가 잘 먹어. 그러면? 너 아침에 똥 많이 쌌지? 네 저 똥쟁이랍니다. 방금 자주 키지 너? 에이 그건 아빠 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눈 뜨고 눈 떴어. 은지 아유 맛있어. 맛있어. 따끈하니 좋구만. 엄마 배에서는 샐러드만 만났는데 공기 맛이나 여기 위에서. 저기요 아저씨. 네? 괜찮아요? 저 몰골이 어때요? 저희가 4일 동안 진짜 2, 3시간을 못 자서 근데 어제 처음으로 5시간 이상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둘 다 두통 생겼잖아. 잠 못 잤어. 근데 확실히 조리원이 천국이네. 맡길 수 있고 잘 수 있고. 육아하는 아빠 입장에서는 최고죠. 최고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배워나가면 우리 이제 집에 가서는 완전 적응이라고 편할 거야. 당황 안 할 것 같아. 진짜 자신감이 좀 생기고 있어 이렇게. 눈 떴어. 뭐지? 눈 떴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신이 없어서 이제 인사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희성 처음 왔지. 엄마 아빠가 밥을 잘 못 먹이지.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다고요. 혀 말려있는데 계속 젖꼭지를 집어넣잖아요. 거의 다 먹었어. 희식아 힘내. 거의 다 먹었어.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우리가 먹일 줄 몰라가지고. 오케이, 이거 다 먹어. 여러분, 이거 60ml로 가져왔는데 이만큼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어제 20kg 먹었는데 오늘 60을 먹었어. 은시가 우리가 먹였어. 저희가 4일만에 밥을 먹였습니다. 조모 오빠 파이팅. 아이씨, 왜 이렇게 오두갑이야. 60 넘게 주셨는데 이번에 다 먹었어. 와, 모유도 원래 못 빨았잖아. 모유도 지금 양쪽 다 7분씩 좀 늘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머, 엄마 화이팅! 화이팅! 방구야! 야, 이건 줄인 건데 방구가 아니라? 하하하하잖아. 하하했어? 민망했어? 저 이제 잘 먹으니까 걱정 마세요, 야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육아 꿀팁 댓글로 부탁드려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초보거든요.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